start again. (웃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오늘 꿀팁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혹시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가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생명마석 그리고 공호마석, 물리치명타마석, 뭐 방패, 그리고 마법적중, 그리고 명중, 그리고 마법저항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좀 약간 조작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요거를 물량을 그러니까 조금씩 매집을 했다가 한 번에 물량을 다 뽑아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올린 그 금액 15만원에 그냥 거래가 됐죠.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15만에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지 마세요. 저렴해지면 다시 가격이 다운이 되면 그때 사시면 가격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솔직히 살라는 사람도 있고 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5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토들입니다. 오토들이 계속 사냥을 하다 보면 그게 나올까요? 안 될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오토들이 계속 올리고 유저들이 계속 올리면 가격은 다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어떤 한 시점에 그냥 물가가 그냥 폭등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확 다운이 됐다가 다시 어떤 사람이 또 매집을 해버리면 어떻게? 또 물가가 확 상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사놓고 물량을 풀고 이렇게 물량을 확 땡겼을 때 나도 같이 파는 거야. 물량을 소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뭐 솔직히 마법저항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물량이 막 10만원선 넘어갔어. 솔직히 3만원, 15,000원, 18,000원 했을 때 사갖고 물량이 10만원 넘어가면 그때 10배잖아. 풀어버리는 거야. 나는 솔직히 지금 마법정 28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나도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10만원씩만 팔아도 280만이야. 그냥 가만히 게임을 즐기면서 그냥 이익을 보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꿀팁이고 두 번째 꿀팁이 준비됐습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인기스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인기스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변하고요, 마석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도 변화하고 그러다 보면 마석 세팅을 다시 하게 돼요. 지금 혹시 그냥 쉽게 막말로 얘기해서 공원 마석 같은 경우는 인기스가 열리는 시점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죠? 제일 간단한 제가 제거하는 마법 증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증폭 25가 지금 제일 큰 건가? 그죠? 마법 증폭 25 지금 거래가 최고가가 92만원이고요. 최저가가 6만원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마법 증폭이 27인가 28이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거 사실 건가요? 당연히. 그쵸? 28짜리를 사겠죠.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사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인기스 열리는 시점에 사냥하면 고개 바닥에 떨어져서 어휴 나 마법증폭 먹었네. 아이고 이거 한 40만원 할래나? 이제 이렇게 팔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연금술에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 연금술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연금술에 이렇게 쓱 보면 여기 보이시죠? 마법증폭 뭐 이렇게 제작한 거죠. 물리치명타 쌀마석을 이제 높은 단계의 마석으로 변환해주는 요게 있어요. 요거로 해서 나는 그 오토들이 주워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쵸. 그렇게 해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기스가 열린 그 시점에 지금 현재 1억 2천 키나를 갖고 있지만 그 시점에는 100억 키나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쌀마석을 내가 다 매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제 창고에는 무수히 많은 마석도 있어요. 하루 넘게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될 물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인기스가 열리는 시점에 마음 따뜻하게 풍만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쌀마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매를 하세요. 그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현질은 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한테 키나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 조금만 하면 현질 안 해도 돼. 근데 나도 모르게 진짜 이건 갖고 싶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질하게 되지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현질하지 마세요. 현질을 하니까 뭐가 생겨? 오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쪽쪽이었습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